승질이 좋을 땐 좋은데, 승질이 욱이 나오면 참지를 못하는 사주팔자야. 대주님이. 어? 그런 승질이. 어떨 때는 큰데, 어떨 때 생각하면 요만해져.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하고 또 삼재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고, 어? 직장을 잘리든 내가 그만두든, 내가 쉬어가는 격이다, 지금. 어? 머리는 좋다고 그래도 그 머리로 쓰고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찾을 길이 없어. 찾지를 못해. 어? 막막하단 얘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어떤 기술을 배우든지, 왜냐면 본인이 있는데 소리 나는 게막 들리거든. 어? 뭔 소리가 나서 어떤 기술을 배우든지, 올해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 어? 내 고집만 너무 내세우고 내가 너무 나는 잘했는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조금 바뀌어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지금. 직장 그만두셨죠? 뭐 하시려고 생각했어? 지금 똑같이 사회복지? 예, 어? 했던 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이직을 한다는 얘기지. 이제 잘렸으니까 뭐 어디 직장을 들어가서 한다. 응? 올해 뭐 자리는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고민할 거는 없어요. 응? 자리는 들어갈 자리도 있고, 응? 그러는데 본인이 고쳐야 될게 있어서 그래요. 본인이. 응? 본인이 때로는 내가, 내 어떤, 뭐라 그래야지, 날카로운 데가 있잖아. 본인이 날카로운 데가 있고 일에 나서 그런 게 이렇게 충이 드는 거예요. 많이 부딪혀요. 사람들하고. 응?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삼재까지 같이 꼈잖아. 그게 와당탕탕탕이야. 어?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거를 고쳐야 내가 어디 가서라도 좀 오래 버텨나갈 수가 있고 새로 움직인다고 해도 버텨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게참 어려워요. 본인 같은 사주는. 응? 그래서, 이직을 하시라. 이직을 하는데, 지금 한 달은 놀아야 된다. 조금 놀고 가고 쉬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데를 내가 고르고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운이 따라줘야지.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음력으로 4월 달, 5월 달 돼야 된다. 이 소리가 나와. 어? 4, 5월 돼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냥 내가 그냥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고 살아. 어? 그거를 꼭이 캐묻고 따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암만 해도 그렇잖아. 부딪히잖아. 본인 사주에는 충이 들어있어요. 충. 부딪히는 거. 응? 부딪히는 충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떤 뭐 이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떤 그 사람들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어. 근데 본인은 그런 또 의협심도 있어.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남의 눈에 윗사람 눈에 잘안 좋게 보인다는 거죠. 잘안 좋게 보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쓸 자리가 없어요. 굳이 남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어떤 성향적인 걸로 인해서 내가 굳이 밀려날 필요는 없다.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지 어디 들어가도 들어간다. 머리가 더 좋았으면 이참 이런 기회를 삼아서 내가 그쪽과 연관된 어떤 일에 어떤 사람들 귀인을 만나서 내가 사업도 할수 있는 사주야. 근데 너무 요만해. 내가 봤을 때는. 뭐를 큰 일을 저지를지를 못하는 사주야. 그래서 본인이 그냥 내가 남의 밑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사주다 그래요. 지금 직장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오신 거야? 네, 직장 문제 있고, 응? 또? 아까 시기가 지금 그 분야에서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공부가 올해 이제 상반기 때 끝날 것 같은데, 그 기기에 같이 이제 직장을 잡으면서 새로운 데를 잡으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공부에 위주로 했다가 하반기 때 보시기를 그 봐야 될지, 아니요, 그 아까 말했잖아요. 4, 5월. 4월. 그때는 직장을, 왜냐하면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좋은 데를 들어가고, 내가
나를 찾아주는 데가 있고 할 때는 가셔야 된다는 거지. 가셔서 공부를 해도 괜찮잖아. 그쵸? 어? 이렇게 4월 그때 늦어도 5월에는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면서 공부를 조금 해나가라 라는 거죠. 그래도 올해 나가는 삼재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운이 나쁘지는 않는다고. 어? 원체 머리가 좋잖아 본인이. 그거에 필요한 거를 필요한 자가 있을 거라고. 본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때 가서 움직이셔야 된다 라는 거야. 그리고 움직이셔도 나한테는 사주애가 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지랖을 크게 떨지 말고 살아라. 내 실속을 조금 차려라. 그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요. 응? 차분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이 우기 심해서 안 된다. 그걸 좀 참아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계획을 하고 이제 도와주신다는 분이 있을 때. 그럼요.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분야가 이제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그 같은 분야에서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도와주실 거라 조금 한 2, 3년 뒤에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있어서 같이. 그거는 2, 3년 뒤에 하세요. 2, 3년 놀 거야? 아니 준비를 아까 말해 분야를 그렇지. 아까 말했는데 그걸 분야를 위해서 준비하셔야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럼요. 어? 그렇게 하셔야지.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로 쓰는 일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게 가시려고 그러면 공부해 나가면서 2, 3년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라고. 지금은 당장에 취직은 하시라고. 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어떤 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렇게 만나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조금 전성기라고 해야 돼. 그때는 내가 큰 소리 쳐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조금 부족해. 내가 그렇게 하기에는. 아시겠어요? 응. 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누구까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게? 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네. 이렇게 하세요. 네. 네.